뭔데? 엄마! 뭐가 폭발했어! 무슨 소리지? 아빠 뭐야? 아, 뭐야? 왜 그래? 아, 아빠 뭐야? 왜 현관에서 방귀를 껴? 무슨 소리? 아빠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와, 진짜 힘들다. 왜? 너희는 왜 자꾸 뒤로 가? 아무튼 오늘 아빠가 싸웠는데 엄청 힘들게 이겼어. 어? 아빠 누구랑 싸웠어? 안 다쳤어? 오, 엄청난 싸움이었어. 아빠가 아까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아, 언제 가냐? 신호 왜 이래 길어? 아, 배가 부글부글해. 배야.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아, 방귀도 안 나와. 아, 왜 이러지? 아, 혹시 똥인가? 아, 미치겠네. 아, 집에 빨리 가야겠어. 아. 아, 쌀 것 같아. 아, 참아야 돼. 참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방귀가 나올 것 같아. 안 닦여. 조금만 끼면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 아니야! 이건 조그만 방귀가 아니야! 엄청난 폭탄이 내 안에 있어! 소리가 안 나게 해보자! 다리를 살짝 벌리고 조금씩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소리가 안 나더라도 냄새는 어떡해! 나는 앞으로 우리 동네 방귀쟁이라고 소문날 거야. 아, 시원해. 엄청난 싸움이었지. 아빠는 그렇게 아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지. 아이, 너무... 그게 뭐야? 어? 너희들은 그런 싸움 안 해봤어? 나도 있어. 다이어트 할 때였지. 뭐, 엄마가 다이어트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들었던 개그 중에 제일 웃긴 개그야. 그래, 이것이 이후로 아무거나 안 먹을 거야. 오, 진짜지. 7시 이후로 절대 뭐 안 먹을 거지. 알았어. 버섯떡이 원이야, 우리 치킨 먹자. 진짜 빨리 시켜줘. 빨리 알았어. 해줘. 전화기. 진짜 왜 시켜 지금? 와, 버섯떡이 원이 왔다. 먹자. 빨리 치킨 두 마리. 빨리 먹자. 우와, 맛있겠다. 우와. 엄마 못 먹겠네. 어떡하지? 진짜 안 먹을 거야? 버섯들이 먹어봐.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근데 엄마 진짜 안 먹어? 냄새 봐. 분명 마시겠지? 한 입만.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저녁에 풀떼기만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한 조각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안 돼! 먹으면 안 돼! 진짜 오해할 거라고! 먹지 말라고! 엄마 같이 먹자. 빨리 와. 빨리! 분명 배고파. 맛있을 거야. 먹자, 같이. 그래! 다이어트는 뭐? 내일부터 하지 뭐. 그래, 빨리 먹자. 그래, 엄마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이 있잖아. 맛있어? 그때 아빠 때문에 먹어버렸잖아! 진짜. 아니! 엄마가 먹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엄마가 엄마와의 싸움에서 진 거잖아. 왜 나한테 가꾸리야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나도 있었어. 부서떨이 일어나.
숙제 아직 다 안 했잖아. 일어나야 하는데 침대가 날 빨아들이고 있어. 아니야, 일어나야 해. 오늘도 숙제를 못하면 엄청 혼날 거야. 근데 어차피 수업 2시간 전이니까 1시간이면 숙제를 다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5분, 아니 10분만 더 자도. 아니야, 이번에도 숙제를 못하면 아빠가 핸드폰 시간을 줄인다고 했어. 일어나자. 10분만 더 자고 일어나자. 어차피 10분 뒤 알람 또 울리잖아. 버터리 안 일어나? 아까 10시에 일어났나며? 지금 11시야. 어? 11시? 분명 10분만 자려고 했는데. 내 1시간 어디 갔어? 그때 숙제를 못해서 진짜 혼났었지. 어? 근데 왜 아빠는 모르는 이야기야? 언제 그랬는데? 어? 그거 되게 예전 이야기야. 오래된 이야기. 6살 때 얘기야. 버섯돌이! 너 6살 때 숙제 같은 거 없었잖아! 이놈이. 어? 어? 아닌가? 아이 몰라! 뭐냐? 너는 그런 거 없었어? 나도 그런 적 있었지. 얘들아, 밥 먹자. 알았어. 당근 왜 이렇게 많지? 당근 먹기 싫어! 그래도 안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겠지? 그러면 당근을 골라서 아빠 그릇에 넣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완벽해. 걸리면 어떡하지? 한번 먹어볼까? 그냥 아빠 다 주자. 안 걸릴 거야. 밥 안 먹어? 먹자. 에? 내 거에 있는 당근이 왜 이렇게 많지? 엄마. 어? 왜? 완이야. 나 당근 다 먹었는데? 그때 엄청 혼났었지. 에이 뭐야, 다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구만. 에휴, 나 약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아니야, 이거 쓸 때도 있었어.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힘드니까 내일 버리면 안 될까? 쓰레기 꽉 찼네. 지금 버려야 돼. 에이 귀찮아, 그냥 내일 버려. 내일. 지금 벌레야 돼. 지금 벌레 생기지는 몰라. 에이 벌레 안 생겨. 그냥 내일 버려. 오늘 피곤하니까 빨리 자. 지금 당장 버려야 돼. 빨리 가자. 버리자. 오, 이긴 적도 있네. 오, 아 맞다, 나도 이긴 적 있어. 어? 새로운 캐릭터 나왔네. 아, 갖고 싶다. 야, 저거는 갓캐릭이야, 갓캐릭. 저건 꼭 가져야 돼. 현질은 무슨 현질이야. 그건 돈 낭비야. 하지 마. 야, 돈 아껴서 뭐해. 저 캐릭터 엄청 세다고. 야, 제발 듣지 마. 상상을 해봐. 저돈 아끼면 죽을 것 같지 치킨 않아? 한 마리야, 아니, 한 마리. 사. 그래, 사지 말자. 이 돈으로 치킨이나 사 먹자. 아, 그걸 이기다니. 와, 대박. 야, 너 그거 이긴 거 아니야, 이놈아. 그래, 맞아. 게임 현질 안 한 게 뭐가 이긴 거야. 너 앞으로 용돈 안 줘.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아! 나도 있었어!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야겠다. 맞다! 양치! 양치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양치를 해야 돼! 양치를 안 하면 충치가 생길 거야! 에이 하루 정도는 괜찮아! 그냥 자! 오늘은 힘드니까 그냥 자! 제발 듣지 마. 양치는 꼭 해야 돼. 에이, 피곤한데 그냥 자자. 양치는 무슨 양치? 아, 그래. 양치하러 가야겠다. 양치. 양치는 꼭 해야지. 오, 대단한데? 나도 대단한 때가 있었지. 병빈가? 왜 이리 안 나오지? 그냥 그만 싸우면 나을까? 조금만 더 힘을 내. 화이팅! 야야 포기해. 너 그러다가 피똥 산다? 피똥 무슨 피똥이야. 힘내라 꽃미남.
힘내라. 어, 배 아파. 아빠 거기 좀 와. 빨리 문 열어. 어, 급해 엄마. 아, 나도 싸고 있어. 좀 기다려. 아, 또 집중 안 돼. 아, 나도 급하단 말이야. 아빠도 지금 힘들어. 그냥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뭘 기다려. 빨리 나오라 그래. 너도 변비 걸려봤잖아. 기다려. 나오면 때려버려. 때려. 아, 때리는 건 나쁜 거야. 그냥 기다리자. 아니야, 일부러 안 나온 것 같아. 나오면 꼭 복수해야지. 봐, 밖에 엄마 소리 들리지? 너 조금만 더 있으면 엄마한테 맞는다. 아니야, 제 말 듣지 마. 엄마는 절대 너를 때리지 않을 거야. 힘내. 힘. 그때 아빠 때문에 출근을 했다고. 그 이상한 싸움 하지 마. 엄청 대단한 싸움이었다고. 나와의 사투. 그러다가 찡이 걸려. 어? 아, 그러네. 이제부터 안 해야겠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싸움을 떠올려보니까 항상 싸움에서 지면은 안 좋은 대가가 있는 것 같아. 나처럼 자느라 숙제 못하면 혼나고, 원희처럼 편식해도 혼나고, 엄마도 다이어트 실패했었잖아. 어?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 맞아. 그런데 아빠를 이겼어도 치질에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그런 싸움 안 하려고. 그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좋은 점도 있잖아. 아빠는 방구쟁이라고 소문 안 나서 좋고, 엄마는 집에 벌레 안 생겨서 좋고, 원희는 양치를 잘하니까 충치가 없어서 좋고, 버섯돌이도 돈 아껴서 치킨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버섯돌이가 아낀 돈으로 우리 치킨 사 먹을까? 오케이. 오. 내가 한 마리 살게. 아빠도 한 마리 사. 오, 좋아. 네가 한 마리, 아빠가 한 마리? 어.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야, 치킨 전화번호 뭐 먹지? 뿌링클? 뿌링클. 마초킨. 아, 뿌링클. 세 마리야. 어? 응? 세 마리? 엄마 다이어트 중 아니야? 엄마 다이어트 안 해? 아니, 오늘 안 해. 아이 참. 맨날? 그래, 맨날? 자신감 까면서 졌어.